충청북도도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이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. 카페 등 일부 시설은 이용 기준이 다소 완화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강력한 방역 지침이 유지되는데요. 여러 업종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민수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 한 달여 만에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해진 카페. 의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. 하지만 잠깐 음료를 마실 때 외에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누군가와 같이 오면, 즉 두 명 이상이면 1시간 이내로만 머물러야 합니다.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. 제일 또 문제는 이제 1시간 이상 오래 있지 말라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질까 봐 사실 조금 걱정은 되기는 해요. 규정이 완화되기 전 카페 그리고 카페 같은 일반 음식점의 방역 지침이 달랐던 것도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. 그 브런치라는 정확한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아무래도 카페를 영업하시는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힘듦을 가지시지 않았나. 단계가 올라간다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. 식당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저녁 손님을 받은 지 오래된 이 음식점은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이 더 강화될까 벌써 걱정입니다. 힘들지요. 왜냐하면 연장이 되면은 명절도 끼고 손님도 또 없는 데다 또 그거나마 연장이 되면은 영업직원 아예 힘들어요. 집합금지가 다시 이어진 유흥업계는 항의성 집회를 예고했습니다. 저희는 5개월 가까이 문을 닫았어요.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. 하지만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 확산세 차단을 위해 마지막 고삐를 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.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그 5명 이상 금지하는 이런 부분이 주요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. 교회나 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.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지는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.